무책임하게 여러분들을 응원한다. 여러분들의 청춘을 응원한다. 무슨 뭐 아프니까 어쩌고 뭐 이런 다 뻥입니다.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기성세대가 청춘 젊은 분들한테 그냥 점수 따고 좋은 얘기하려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즐기면 뭐 다 된다? 즐겨서 절대 안 됩니다. 즐겨서 되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어떻게 본인의 일을 어떤 식으로 즐기는 거에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즐겨서 뭘 이뤄낼 수 있는 건 저는 단언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을 응원한다. 여러분들의 물론 응원합니다. 당연히 응원하죠. 근데 무책임하게 뭐 즐기는 자를 뭐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? 완전 뻥이에요. TV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? 자기가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지?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분노합니다. 물론 개인 간의 차이가 있겠죠.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나는 큰 성공을 바라지 않고 나는 그냥 즐겁게 살래. 돈이 많이 없어도 되고 나는 내 가족이랑 즐겁게 살래.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 꿈을 어느 정도 이뤄보겠다라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보고 싶은 분들한테 그 얘기는 진짜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. 즐겨서 되는 거 없습니다. 즐기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 너무 매일 뛰고 그렇게 힘들게 저희 농구 한 번 하면 3kg 빠지거든요.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나는 이게 너무 즐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이 극한의 고통이 너무 즐겁다.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고통스럽지 않고 난 너무 이게 즐거워.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사실 가식이고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여러분들한테 정말 냉정하게 자신에게 냉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지금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거든요.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되게 어릴 때부터 유명해졌었고 경제적으로도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선수 생활을 순탄하게 그렇게 해왔지만 그때는 그렇게 뭐 되게 행복하다라는 생각으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너무 바빴고 너무 치열했고 제 자신한테 너무 그 까다롭게 제 자신을 컨트롤했기 때문에 제가 농구를 하면서 그리고 그 농구하면서 저한테 그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어마어마했었어요. 나는 늘 항상 이겨야 되는 사람이고 늘 골을 많이 넣어야 되는 사람이고 잘해야 되는 사람 으로서의 그 부담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벽이 뭐 생기고 여러 가지 징크스가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행복합니다. 지금은 이기고 지는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가장 행복한 거 하나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보다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뭐 사고 싶은 걸 막 사고 이러진 않거든요. 제가 사는 모습이 뭐 방송에도 잠깐 나왔지만 저는 뭐 그러진 않는데 딱 하나 행복한 거 하나는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. 제가 너무 뭐 술이 한잔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게 있고 뭐 할 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뭐 정말 난 이 사람이 싫은데 이 사람한테 뭘 또 부탁하기 위해서 아니면 뭘 함께 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분들하고 같이 술 먹고 밥 먹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. 네. 그걸 안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. 그게 가장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그 행복의 기준은 이런 것 같아요. 그 치열함에 여러분들 나이 20, 30대에 제 그 치열함에 지금 그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제 삶에 대한 보상을 아직도 제가 그렇게 뭐 나이가 많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제 지금 제가 어느 정도
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저도 행복하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같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.